안녕하세요. Earnings Whisperer에서 다음 주에 가장 기대되는 기업들 실적 쭉좀 나열해 놨습니다.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보는데 특징적인 게 중국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중국 회사들이 실적 발표들을 한다. 그래서 월요일 날장 전에 JD.com하고 그다음에 타이슨 푸드 그리고 팔로 알토라는 회사 정도가 제 눈에는 조금 보입니다. 나머지는 뭐 캐스퍼 이런 거는 또 매트리스 관련된 회사니까 이렇게 뭐 보셔도 되고 소고 에이컴 이렇게 있는데 요세 개가 조금 큰것 같아요. 그다음에 장 마감 후에는 바이두닷컴이 있고 그 외에는 뭐 스마일도 있고 코어 다이그노스틱도 있고 넵튠 쭉좀 있어요. 그렇죠?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이제 리테일 월마트하고 그다음에 홈디포, 씨, 콜즈 이렇게 좀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하이라이트는 이거겠죠. 니오. 예, 전기차 니오. 요거 요즘 사람들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 예전엔 별로 관심 안 갔더라고요. 근데 최근에 계속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계속 오르면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되죠. 네, 이렇게 있고요. 그다음에 수요일은 타겟 월요일 아니 화요일 날 월마트 갔으니까 또 수요일은 타겟이 있고 로우스가 있고 그렇죠. 하루 걸러 이렇게 경쟁사들이 실적 발표합니다. 그리고 TJ 맥스가 이렇게 있습니다. TJ 맥스는 이제 그 이런 백화점 이런 데서 판매하다가 조금 이제 철 지난 것들 이제 모아놔서 이제 판매하는 곳이죠.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쭉뭐큰 벽이 없어요. 그 다음에 장 마감 후에는 또 다들 관심 있는 엔비디아 요것도 많이들 갖고 계시죠. 그쵸?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하다. 여기는 이제 암 관련된 인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이 좀 나올 거예요. 요거 좀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목요일 장전에는 BJ's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메이시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쭉 보면은 뭐 솔러 태양광 관련된 NetEase 요거 뭐 게임 관련된 그 종합 포털이죠. 요런 게 있고 쭉 있고 오페라 이런 거는 또 브라우저 관련된 회사고 그다음에 장 마감 후에는 워크데이 이것도 많이들 갖고 계실 거예요. 그렇죠? 그다음에 인투잇 이거는 이제 인컴 택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를 이제 신고할 때그좀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예요. 인투잇은 그다음에 로스는 또 TJ 맥스하고 경쟁 업체죠. 이렇게 로스도. 그래서 괌 같은 데 이제 놀러 가시면은 괌에 로스가 있거든요. 그래서 괌 가면 꼭 들러야 하는 곳 로스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로스 가면 좀 저렴하게 철 지난 걸좀살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풋락커 금요일 날은 신발 파는 괜찮게 나오겠죠. 풋락커도 딴 데도 다잘 나왔으니까. 그래서 요거를 좀 다시 보자면은 그러니까 니오를 한번 좀 보자. 니오가 이렇게 좀 갖고 와봤는데 아우 대단해요. 그쵸? 지금 1월 15일이 11월 15일이 요때거든요. 2019년 요때가 2불도 안 됐어요. 그 1불 한뭐한70 정도 되지 않았겠나 좀 보는데 이게 지금 1년 만에 요렇게 폭등해서 거의 20배, 그쵸? 20 올랐어요, 20배. 이런 게 대박이죠, 그쵸? 꼭 뭐가 생각나요? 저는 이런 걸 보면은 꼭 AMD가 생각나요, AMD. AMD가 2016년에 초에, 16년 초에 한 1.80 이때 봤었어요, 제가. 그리고는 지금 2020년에 AMD가 지금 얼마 하죠? 한 80불? 90불 하나요? 80불? 모르겠다. 이거 잘안 봐서. 몇 배요? 40불 올랐어요. 40배. 거의. 그래서 이걸 보면은 넷 인컴을 좀 봤어요. 그래서. 그래서 Q2, Q3, Q4, Q1, Q2 봤는데 넷 인컴이 계속 그래도 손실이 줄고 있습니다. 그쵸? 이렇게 보면 year over year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갸우뚱하게 됐어요. 실은 제가 전기차 섹터는 잘안 보는데 니오 요걸 차트를 가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.
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화요일 날 하면은 어떻게 될까? 시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선 반영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. 요게 이렇게 보면은. 근데 뭐저 차트 분석을 잘 못하는데 시장에서 선 반영돼 있다고 대부분 생각하면은 실은 그 반대로 가는 경우가 확률이 좀 높아요. 이것보다는.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보자고요. 저도 궁금해요. 이거 어떻게 갈지. 그래서 아마 옵션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은 옵션 할수 있잖아요. 갭을 옵션. 아마 풋 잡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. 특히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.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이제 그 뭐야 공매도 이런 건못 치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요거 갖고 이제 단기 플레이를 많이들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남들이 다 이제 선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위로 가는 경우가 조금 더 확률이 높더라. 저는 모르겠어요. 근데 그런 확률로 봤을 때 시장이 그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을 좀 보면은 보자.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올 것 같은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 날이 팔로알토가 의외로 대박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요거. 그다음에 뭐넵 이런 거 코다이노스틱은 이제 그 코로나 관련된 진단 관련된 회사예요. 그리고 이제 넵튠은 캐네비스. 이건 아마 되게 저렴한 종목일 거예요. 아마 5불도 안 되는 회사일 거예요, 이거는. 그래서 이런 건좀 조심하세요. 그리고 뭐 홈디포나 이 로즈는 어차피 지금 홈 관련 홈 레노베이션 이쪽에 워낙 이제 폭발적으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실적은 되게 잘 나올 거예요. 그건 이미 시장에서는 다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대박으로 나와도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이 홈디포나 로즈는. 그리고 이제 월마트하고 이제 타겟 같은 경우는 타겟 같은 경우 조금 상승 모멘텀을 다시 좀 타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. 그 나머지는 뭐큰뭐 인기 있는 종목들이 뭐 많지는 않아요, 그렇죠? 하여튼 뭐 이렇게 다음 주에 있다는 거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